아까 어머니랑 오신 분 누구라고 했죠? 예, 어머니랑 둘이 오셨어요? 예, 어머니 모시겠습니다. 와, 어머니. 어려운 거 아니고요.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흘러가시면은 예, 네.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실제로 이제 이상준 씨와 연인 그 컨셉으로. 네. 예.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김미라요. 미라. 네네.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네네. 예, 미라라고 예, 말을 놓겠습니다. 제 연인 역. 야, 나보고 웃는 건 참는데 내 여친 보고 웃는 건 못 참아. 오! 이쪽 드시고 해주시면 됩니다. 미라. 자, 네. 실제 연인 관계처럼. 예. 네. 미라야. 미라. 미라. 그만해. 시작도 안 했는데. 이름만 세 번 불었는데 그만하네. 왜 그래?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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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아우라 가까이 붙여야지. 미라 그만. 왜? 싫어. 왜 싫어? 싫어. 왜 싫어? 김수현. 김수현. 알았어, 상황극이잖아. 가해. 애교가. 아, 그래? 나는 공감 능력을 잘하는데. 그래, 싫어? 어떡하지? 어떡할 필요는 없어. 그냥 하자. 미라, 나 얼만큼 좋아? 요만큼? 아이,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이따만큼, 이따만큼, 이따만큼 좋아! 이렇게 해줘야지. 이따만큼, 이따만큼, 이따만큼 좋아. 얼마나 좋아, 애교 피니까. 우리. 애교 커플이잖아. 그러니까 틱톡에서 유명해져야 되니까 틱톡 찍자. 그래. 틱톡 알아? 몰라. 어떡하지? 왜 몰라? 알 수 있어. 요즘 틱톡에서 제일 핫한 거야. 음악 나오면 그 음악에 그 맞춰서 하면 돼. 음악 주세요. 오빠. 따라 하면 돼? 오빠. 돈 많아? 이거 몰라? 음악 잠깐만요. 이거 몰라? 리아, 딴 여자친구 데려오면 안 될까? 딴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안 될까? 여자친구를 권장하고 있네. 다른 여자친구 데려오면 안 될까? 이거 왜 몰라? 코빅 오늘 보면서 잤어? 미안해, 주말 연속 할 때 돌려. 그래? 주말 연속. 그럼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전문가 모셨거든. 이거 전문가 부를 테니까 전문가한테 배워. 나와주세요! 오빠. 오빠 집 어디야? 나 비싸. 비싸? 고맙습니다. 예. 예, 들어가세요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야, 나 이거 하려고 지금 3시간 기다렸다. 아니, 야, 배탈 나겠어. 아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예. 이거야. 저거 할 수 있어? 다시 한번 복습해줘. 어? 다시 한번 복습해줘. 재준아! 다시 부르면 화낼 거지. 한 번 더 부르시면 안 돼요? 예, 알겠습니다. 안 부를 겁니다. 제 여자친구가. 삼준이랑 알아서 할게. 예, 네네, 알겠습니다. 예. 미라 이제 봤으니까 한번 보여줘. 시작! 오빠, 오빠, 돈 많아? 오빠, 차 있어? 오빠, 집 어디야? 오빠, 나 있어. 얼마나 좋습니까? 이래서 이상준이 낫다 이겁니다.